네, 오늘 수업은 13페이지에 있는 물질 순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1번에 아모니아성 질소를 함유한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질산화 탈질화 공정을 채택해서 운영하였다라고 했고, 생물학적 질소 제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뭐 물질 순환 파트에서는 질산화 탈질화를 항상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질산화 탈질화를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상에서는 생물학적 질소 제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질산화 탈질화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산화는 아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질산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탈질화 과정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질산성 질소를 아질산성 질소 N2나 뭐 N2O 가스 등으로 이렇게 탈질을 하는 반응을 말하죠. 이때 질산화 반응에서 관여하는 박테리아가 우리가 질산화 박테리아죠. 질산화 박테리아. 대표적으로 나이트로 소모나스와 나이트로 박터가 있겠고, 탈질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탈질 반응에 관여하는 박테리아로, 수도모나스나 바실러스, 제가 탈라면 마가파바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마이크로코코스, 아크로모박터, 수도모나스, 바실러스. 그래서 암기하실 때 탈라면 막, 아, 파, 바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산화 박테리아에 해당하는 나이트로 소모나스와 나이트로 박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독립 영양계 미생물이죠. 그리고 화학 영양계 미생물이고, 그다음에 탈질화 박테리아는 종속 영양계 미생물이고, 화학 영양계 미생물이죠.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 어떤 그 빛을 이용하는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광영양계 미생물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질산화 미생물들은 독립영양 미생물, 화학 영양 미생물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나이트로 소모나스 같은 경우에 나이트로 박터보다 증식 속도가 어떻죠? 느리죠. 그래서 나이트로 소모나스가 증식 속도가 느리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증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질산화 박테리아랑 탈질화 반응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질산화가 탈질화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반응되는